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괴산 이탄교에 자 근처에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서 납품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자 지나가는 길 잠깐 들렸습니다. 자, 여기 한 3-4일 전까지만 해도 입구가 막혀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요. 지금은 자 입구가 지금 다시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까지 물이 찼어요. 예, 그래서 통제가 돼 있었는데 지금 물이 좀 빠졌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자 이렇게 자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저 오신 분들도 상당히 좀 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매튼 계시네요. 자, 오늘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자 이탄교에 나와서 온 김에 자 지금부터 아마 8월 20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은어가 이제 산란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은어 산란기라서 이때가 씨알이 제일 좋고 자 맛도 좋고 살도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은어를 잡아서 자 몇 마리 오늘 저녁에 구워서 먹어보려고 예, 와 봤고요. 자 일단은 짧게 여기까지 네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저는 잠시 환복을 해서 은어가 나오는 포인트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 말씀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탄교에서 물줄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끝에 저 맨 끝에 쪽 있죠. 예, 여기 이 달천강인데 달천강 이탄교 같은 경우에는 저쪽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예, 이쪽 가장 메인 물줄기가 저쪽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 이 앞쪽에서 투망을 던져봐야 조가는 보기 힘드시고요. 아, 모든 물고기는 자, 메인 물줄기를 따라서 물고기가 많이 자, 활성되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포인트는 저쪽 끝에서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저쪽 맞은편 쪽이죠. 끝에 쪽에서 사실은 투망을 던지는 게 여기 포인트에서는 자, 조가를 보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기까지 건너가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어요. 못 건너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자주 와봐서 알지만 현재 수심 같은 경우에 성인남선 가슴까지 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자 돌이라도 잘못 밟으셔갖고 넘어지셨다 하면 예, 그럼 바로 요동강 건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예, 지금 정도면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요 끝에 쪽 제가 있는 쪽에서 요쪽 끝에 쪽에서 아마 투망을 좀 던지면 은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온 김에 한번 던지면서 저 은어도 한번 몇 마리 잡아보고 네, 잡음과 동시에 자 오늘 또 조가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네,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